네, 빵 터지는 어록 제조기 유인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인태 전 의원이라기보다는 오늘은 갑자기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오늘이 꼭 일주일 되는 네. 날입니다. 네. 지난 일주일 어느 정도 점수 주고 싶으세요? 그 뭐 저한테 점수보다 하여튼 여론이 그래도 한 75%쯤 뭐 잘하고 있다는 것 같고 또 야당의 중진 의원이 무섭도록 잘하고 있다. 뭐 보수도 박수를 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뭐 저희들이 좀 흐뭇하긴 한데 다만 이제 얼마 갈 거냐. 워낙 지금 뭐 안 보고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 이 광장의 민심도 받들어 될 텐데 그때 이제 기득권의 반격이 전 머지 않았다. 뭐 또 미국에 있는 쌈권도 곧 돌아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 참, 그, 지금 그렇게 한편 흐뭇하면서 또 한편 이 어려운 난국을, 정말 잘 헤쳐나가려고 해도 아마 엄청난 이제 아마 기득권의 이 공격이 들어오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들 인선.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 우선, 뭐, 친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조국 교수 한 분이. 대선 때 SNS상에서 거의 조국 교수가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했죠. 외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총리고 뭐 임종석 그 실장이고 다 이른바 친문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인데 그 세평을 중시했던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워낙 세평이 좋은 분 아니에요. 그러고 원만하고 아마 야당에서도 별로 거부 반응을 안 보일 거고 마찬가지로 임종석 실장도 그러니까 주로 이 협치 소통 뭐 이런 데 방점을 두고 그런 세평이 좋은 사람들을 인선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런데 비서실장이 물론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청와대가 이게 세 개의 실로 예. 구성이 되겠지만 비서실장이 나이가 젊습니다. 예. 한국 나이로 쉬운 두 살, 만으로는 쉬운 한 살이 될 텐데요. 예. 다른 수석 비서관들이 나이가 더 많다. 물론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자리가 주는 그 책임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또 한국적 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과연 잘 굴러갈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의문을 갖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건 전 별로 나이는 이제 뭐 관료 사회에도 장관이 뭐 차관하고 기획실장이나 뭐 1급들이 장관보다 나이 많은 관료들 속에서 그냥 조직은 다 그런 대로 굴러가잖아요. 그건 나이는 큰 문제가 아닌데 한 말씀 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정무수석이 너무 중량급이 왔어요. 그렇죠. 예. 제1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삼선의원이고. 근데 저때 저를 노무현 대통령이 정무수석 1년 하고 나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별로 힘이 없고 의회는 오히려 장관들이 책임지고 저거 하는 게 협상을 하는 게 더 낫겠다. 뭐 정책이나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한쪽은 못 보신 거예요. 의원들의 심기 관리를 할 게 정무수석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다 만나줄 수 없으면 그래도 정무수석이 가서 얘기 들어주고 내가 전달하마. 뭐 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앞으로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는 건 우선 원내대표 간의 의회에 맡겨야 되고 그리고 옆에서 서포트는 주로 이 장관들이 해야 해당 상임위에서 우선 법안 통과되려면 상임위부터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건 장관이 하는 게 맞는데 혹여나 정무수석이 거기에 청와대가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청와대가 너무 나서서 지난 19대도 너무 청와대가 나서서 많은 방해를 해가지고 이게 협치가 잘 안 되고 매번 그렇게 그게 났는 잡음이 났는데 그 혹시 너무 중량급이 가서 본인이 뭐 의회를 상대로 자기가 무슨 협치를 하겠다 이런 과욕을 부리면은 저는 그거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금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서 조금 저 젊은 사람이 정무수석을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봤어요.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너무 중량급이 갔어요. 예. 예. 뭐 정무비서관이 조금 전병헌 정무수석을 도울 수도 있는 뭐 젊은 뭐 국회의원 출신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 좀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장관들이, 각부 장관들이 국회 담당 상임이 마크맨이 돼야 한다. 예. 장관들이 예. 그런 각오로 국회를 예. 상대로 해서 뛰어야 한다는 예.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제가 기억나는 말씀이 위인태 의원이 대통령은 절대 혼자 밥 먹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한 언론 인터뷰를 봤습니다. 예.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식사 시간만큼 소통을 하기 좋은 자리가 없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하여튼 뭐 주말은 모르겠고 주말도 또 저기 두 부부가 식사하기 심심하면 그 갑자기 그냥 아침에 그것도 번개로다가 오늘 점심 먹으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실 그건 저 암만 비서라도 그 약간 인권 침해거든요. 네. 아침에 전화해서 일요일 날 뭐 약속 다 잡아놨는데 정무수석도 다 사생활이 있는 건데 그래 그러니까 예. 실장 뭐 그래가지고 부부 동반에 오라고 예. 그 별로 뭐 좋은 선생님 문희상 비서실장 예예 예. 그거 주로 저 문재인 민정 예. 세 부부 불러가지고 뭐 좋은 음식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침에 연락이 와요 일요일 날 뭐 그러기도 하지만 아 조찬을 이렇게 조찬하고 만찬을 그 양반 평일에 그 저 혼자 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건 뭐 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뭐 그때 현안에 관계된 장관 수석 불러서 그 아침하고 아주 전 뭐 불려가면 죽을 맛이죠. 전날 술은 안 깼는데 새벽에 7시까지 또 예. 관저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식사 시간만큼 그 소통하기 좋은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가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수석 또 대통령과 장관들이 파악을 하고 예.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예. 앞으로의 대응 방안, 대국회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자리가 된다. 예,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어서 예. 같이 밥자리 여러 차례 불려왔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그 당시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때는 정치 안 하겠다는 생각을 물론 가지고 뭐 할 생각이 없었죠. 예. 그러니까 글쎄 뭐 요새 뭐 이렇게 다니면서 뭐 셀카도 막 찍고 악수 원래 좀 그 저 여사 김정숙 여사는 안 그렇지만 여긴 상당히 내성적이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절박하게 대통령이 되려고 해서 절박함 때문에 그런다고는 했지만 많이 변한 거죠. 예. 그렇지만 뭐 그 사람 성격은 이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더라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받으셨습니까? 취임 이후에는 혹시 취임 이후에 예. 못 받았어요. 취임 이후에는 아직 예. 못 받으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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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화를 이렇게 또 자주 하는 것처럼 예. 그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은사님한테도 하고 예. 뭐 전북지사한테도 하고 예. 그냥 대통령이 또 비서관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한다고 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이런 어떤 탈권위적인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은데요. 예. 워낙 소탈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 권위적인 사람은 아니죠. 좀 내성적이라 원래 옛날 같으면 전화 같은 것도 잘 안 하던 스타일이죠. 예. 예. 어쨌든 이번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 재수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이 변한 모습 유인태 예. 전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수석비서관들과 커피를 손에 들고서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된다는 평가를 받았던 양정철 전 비서관, 이호철 전 민정수석, 최재성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 모두 우리는 아무 자리도 맡지 않겠습니다 하고 백의종군을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들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어떤 면에서 멋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뭐, 이호철, 저, 소위, 전에부터 삼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저, 이호철 전 수석이나 지금 전해철 의원이나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양정철, 소위 양비라고 그 양비에 대해서는 언론이 이 양정철 포비아가 있더라고요. 요번에도 당선되는 날 제가 현직 언론
이게 있는 친구들하고 저녁에 소주 한잔 했는데 앞으로 양정철이 아마 이 언론은 그냥 뭐 다 때려잡을 거라는 식으로 그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때 네, 뭐 기자실 통폐합 뭐 이런 것 때문에 야당과 언론과 좀 긴장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악역을 또 도맡아 했고 또 그 표현이 참 거칠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양정철에 대한 언론의 그런 공포증이 그걸 묶어서 삼철이라고 해가지고 뭐 삼철이 마치 무슨 뭐 엄청난 게 앞으로 세상을 뭐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이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사실 둘은 그 이호철 비서관이 워낙 인권 변호사하고 피고인으로 부산에서 만나 오래된 관계고 지금 전해철 의원 저 의원이야 그 청와대에서 서로 만난 사이 아니에요? 예. 그거에 비하면 이제 양정철을 저기 소위 양비가 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정치인보다 아마 대통령이 된 사람 치고는 빚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옛날에 양김이라고 하는 분들은 뭐 대통령 될 때까지 40년 이상 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이 정치한다는 게 빚지는 거거든요. 맨 선거 때 누가 와서 신세 지고 도움받고 한 건데 노무현 대통령은 88년에 청문회 스타가 되고 나서 대통령 될 때까지 한 십몇 년 그 외 젊은 친구들 지방자치 실무연구소에 있던 친구들이 예, 자기들 청춘을 걸고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 한번 대통령 만들어 보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빚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2012년에 억지로 끌어내서 이제 국회의원 처음 되고 대통령 후보가 돼서 갔기 때문에 뭘 그렇게 누구한테 빚진 게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양정철 전 비서관이라는 얘기 여러 사람이 권했죠. 예. 그 중에 하나겠죠. 예. 그때 워낙 이쪽에 이제 그 손학규 후 대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조금 더 이쪽이 그 경선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그 5년간 지난번 떨어지고 5년간 아마 제일 빚을 진 게 양정철 비서관인 것 같은데 사실 지난 대선 때 저도 문재인 후보한테 당시 그랬어요. 왜 그렇게 세평이 안 좋은데 측근에 두냐 그랬더니 아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워낙 그 연설문이 그 거기가 쓰는 게 제일 이제 믿음이 가는 거죠. 근데 저 사실 엊그제 뭐 문자 보냈다고 하잖아요. 저 문장을 보고 야 이러니까 그렇게 믿고 좋아했구나. 그 뭐 비워야 채워지고 곁을 내줘야 새 사람이 온다는 세상 이치에 순응하겠습니다. 참 명문이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네. 이호철 민정수석 양정철 전 비서관 최재성 전 의원의 떠나는 글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읽을수록 뭐 내용도 알차고 감동도 있고 네. 글쎄요. 어제 근데 보낸 그건 정말 명문이더라고요. 예. 아 저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양비를 찾았구나. 뭐 연설문이고. 근데 하여튼 어쨌든 저렇게 후루룩 털고 떠나는 게 그 뭐 어떻게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빚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 전 양비일. 양정철 전 비서관. 예. 일 텐데 저 후루룩 털고 악담하는 사람은 그러대. 아유 이제 뭐. 뉴질랜드까지 또 찾아가야 되겠네 이제 이런 소리들 애쌓긴 하더만 있어. 그 유인태 의원께서 조금 전에 뭐 언론이 양정철 포비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일반화 시키기에는 좀 많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좀 못된 언론. 양정철 못된 언론. 양정철 전 비서관이 어쨌든 대언론 담당을 노무현 청와대 때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억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난 일주일은 참 성공적이라는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제 남은 뭐 인사 장관 인선도 남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꼭 유념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뭐 처음에 무슨 야당 의원도 입각을 하니 했는데 그건 어제 김동철 원내대표 한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뽑아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연정 협약을 한 후에 해야 되는데 가령 우선 연정을 한다 여소야대에서 뭐 국민의당 정도라도 연정 파트너로 된다면 뭐 한 160석이 되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전국 운영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근데 그 연정을 할 생각이 문 대통령이 있더라도 지금
그건 김동철 어제 원내대표 생각이지 안철수 전 후보나 그쪽은 이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괜히 연정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장래가 없다고 보고 또 그 안에도 좀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국민당 내부도.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럼 뭐 어디 가서 바를 뻔냐 이제 민주당하고 연정을 하고 그렇죠.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뭐 단독 정부로 갈 수밖에 없고 뭐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그 협치를 안 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상황이죠. 예. 상황이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협치에 나서려고 하지 말고 우선 당에 맡기고 원내대표가 뽑혔잖아요. 원내대표 그다음에 그 장관들을 통해서 이 협치를 하려고 해야지 청와대가 자꾸 부처 위에 이 군림하려고 하거나 그 이 협치에 직접 그 개입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협치를 저는 상당히 망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유인태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병헌 정무수석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정무수석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인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